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다솔 차장과 시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네. 강하네요. 미국 시장이 비교적 좀 약세 국면으로 좀 전환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한국 시장은 뭐 장중에 1% 이상으로다가 약간 1% 미만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셌죠? 네, 오늘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코스피가 0.79% 오른 2217.86으로 끝났고 예. 코스닥이 0.81% 올라서 801.2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좀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한국 시장도 에너지가 좀 소진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예. 오히려 그런 우려가 상당히 무색할 정도로 오늘 좀 강한 흐름이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 고점이 대략 770포인트 레벨이었는데 예. 일단 그 위로 올라와서 이제 800포인트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제 요거를 넘어가면 그 다음은 이제 2018년 9월 정도 그때가 이제 835 정도 수준에서 이제 진행되다가 그때 네. 미중 무역 분쟁이 급락을 이제 했었죠, 그때. 하면서 급락하고 예. 사실 그 이후에 그 지수대를 회복을 못 했었거든요. 예. 지금 거의 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참 진행되기 이전에 봤었던 지수대를 좀 뭐 약간 눈에 보일 정도로 네. 일단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활발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예. 수급적으로도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수를 했고 예. 외국인이 1,584억, 기관이 1,395억 정도 매수를 했고 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외국인이 824억, 기관이 362억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까지 어떤 그 개인 중심의 매수 주체 움직임이었다고 하면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양시장에 동시에 매수로 돌아선 게 좀 특징적이면서 좀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한 삼성전자가 2.4%가 올랐는 걸 그 생각해 보면은 지수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2.58% 오르면서 예. 이제 약간 과거랑 다른 양상이 한참 이 코로나 전후에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예. 소위 삼성전자류의 지수 대주가 움직이면 예. 코스닥이 밀린대거나 예. 혹은 그 직전에 좀 주도 수급을 이뤘던 테마주가 밀린대거나 예. 이런 식으로 수급이 서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교체되는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뭐 언택이 가면 컨택이 쉬고 예. 컨택이 가면 반대로 하면 또 반대쪽도 패여가지고 이런 흐름도 있었는데 예.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2% 넘게 오르면서 사실 과거 우리가 한 석 달 정도 봤던 패턴으로 보면 예. 이렇게 지수 대표주가 오를 때는 개별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코스닥에 상대로도 밀린다거나 예. 이런 패턴이 나왔던 게 보통인데 예. 오늘은 개별 종목들도 오르면서 전자가 같이 올라 있어서 좀 상당히 시장에 지금 수급이 풍부하다라는 예.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삼성전자 외에 좀 지수 대형주에서 오늘 좀 눈에 띄었던 주식들은 현대일렉이나 고려화양 같은 시크리컬 관련주들, 특히 고려화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과 은 같은 귀금속 쪽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이 회사가 이제 아연을 재련하면서 부산물로 금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 그렇지. 부산물로 금은이 나오니 그 회사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고려화양 같은 경우가 예. 이제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오를 경우에 네. 이제 항상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보다 상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고려화양이 좀 시장에 관심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원체 그 시장의 거래대금이 늘다 보니까 NH투자증권 같은 증권주들이 예. 이제 2분기 생각보다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외에 현대일렉 고려화양 같은 좀 시크리컬 업종들 또 금융 쪽의 증권주 이런 것들도 골고루 상당히 올라왔고 네이버 같은 언택 대표주는 어땠습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고점 측 조정을 받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1.25% 상승해서 예. 284,500원에 끝나서 일단 지수보다는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0.62% 오르면서 일단 단기 바닥에서 조금 벗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을 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근데 원체 올랐던 폭이 커서
그 전체적인 상승세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견조한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네. 있고 어쨌든 오늘도 삼성전자가 오르는 장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올랐다는 게 과거 저희가 5월달, 6월달에 봤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수급이 좀 풍성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예. 또 대형주 중에서는 굴삭기 관련 업종들이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굴삭기 쪽에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주식들이 오늘 좀 상승세가 좀 강했었고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랑 같이 움직이는 밥캣 예. 각각 2%대 움직였고 DY파워라는 굴삭기 밸류체인에 있는 유압기한 회사가 예. 9% 정도 상승하면서 상당히 좀 골고루 좀 시세가 움직이는 하루였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일단 극일 관련주라고 해서 극일 네, 그러니까 과거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작년 이맘때 네, 작년 이맘때 일본이 한국에 이제 소재를 그 수출하지 않겠다고 무역 보복을 시작하면서 예. 소위 시장에 이제 극일 테마라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예. 제일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그 당시에 모나미라는 볼펜 회사랑 신성통상이라고 이제 탑텐이라는 그 SPA 브랜드를 만드는 네, 그 신성통상이 뜬 거는 저거 때문에 그래요. 유니클로 대체제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이제 그 당시에 소위 극일주라고 하면서 올랐었고 그때 이제 소재 국산화 관련된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예. 주식들이 한 테마로 움직였었는데 그렇죠. 오늘 모나미가 장 그 상한가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가 28.8% 거의 상이네요. 네,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갑자기 왜 극일주들이 이렇게 8.15가 다가와서 그런가요? 일단은 지금 그 일정을 살펴보면 예. 8월 달에 가장 눈에 띄는 일정이 광복절이거든요. 예. 광복절을 앞두고서 이 정부에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만한 부분들이 사실 여태까지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예. 8월 달에도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한국에 있는 그 집권 여당도 지금 지지율이 조금 안 좋은 상태고 일본에 있는 집권 최악이고. 여당도 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국 정부랑 일본 정부가 모두 조금 다른 이슈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어떤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국면에서 양국이 서로 친화적인 메시지를 광복절까지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제 예상들이 시장에 좀 존재를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7월 말 8월 초에 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단기적으로 좀 안 예.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이런 시세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지나가는 이슈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WTO 그러니까 국제무역기구의 이제 사무총장을 예. 뽑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거기 우리나라의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경쟁으로 꼽히는 게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강요분이 이제 되게 유력한 경쟁 후보가 될 거라고 언급들을 예. 하고 있는 찰나에서 지금 일본이 조금 되게 노골적으로 나이지리아 쪽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그 WTO 선거전 플러스 했을 때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상당히 이 기간에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뭐 개연성이 있어서 네. 그런 측면의 주식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 또 하나 소재 국산화 관련의 주식들도 상당히 시세들이 좋았는데 예. 실제 이쪽 업종들이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2분기 실적 흐름들이 견조한 편인 걸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재 국산의 대표주였던 뭐 동진세미켐이나 SK 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로지나 뭐 솔브레인 같은 데들이 작년 이제 여름부터 대표 소재들을 국산화 시키면서 네. 실제 그 상용화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언급되어지고 있는 기업군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이미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이번 상반기에도 꺾이지 않을 걸로 대부분들 보고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이슈도 살아있고 기업들의 어닝도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군들이 있어서 네. 당분간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이 참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풍부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지금까지 뭐 별로 나온 것도 없는데 갑자기 예? 그 한일 관계에서 이 테마를 형성하는 극일주 같은 것들까지 막 오르는 거 보니까 네.
예? 네. 이 테마들이 많이 확산된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이런 그 소위 극일 테마라고 하는 것들이 네. 이 기업의 펀더멘탈로는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그렇죠. 부분들인데 네. 이제 과거 이제 약간 패턴적으로 늘 반응해왔던 좀 공식 같은 반복되는 패턴들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뭐 기업의 실적 개선에 사실 영향 줄 수 있는 이슈들은 아니지만 네. 뭐랄까 조금 장의 색깔을 좀 대변할 수 있는 현상들이라서 네. 어쨌든 조금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이슈인 것 같고 오늘 중소형주 중에 올랐던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해서 네. 소위 이제 파운드리 후공정 기업들이 상당히 오늘 주가들이 강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스나 네페스, LG세미콘 네. 같은 기업들이 이쪽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테스나가 오늘 15.5% 상승해서 와. 86,200원에 예.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 아니고 테스나죠?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테스나. 네네. 예. 이제 테스라는 장비주가 있고 네. 테스나라는 이제 후공정 테스트 업체가 있는데 예. 보통 좀 많이 이렇게 검색하시다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무슨 종목을 아마 얘기하는데요. 시큐브가 있고 시큐브가 있고 그러더군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쌍시우시냐 그냥 단시우시냐에 따라서 잘못 네. 들으면 그런 거 상장 심사할 때 좀 발음이 비슷하거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은 종목 코드를 외워서 많이 하시는데 네. 최근에는 주로 이름 검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아무튼 테스나가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네. 네페스라는 회사도 오늘 7.4% 올랐고 네. LB세미콘이 5.2% SFA 반도체가 10.56% 올랐거든요. 예. 이쪽 카테고리의 이제 특징은 소위 이제 비메모리 쪽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확대할 때 예. 그 뒷단에서 후공정 수주를 받아서 좋아질 걸로 기대되는 업종들인데 그렇군요. 지난주랑 이번 주 거치면서 이쪽 섹터에 좀 두 가지 좀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게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파운드리에서 공들이고 있는 고객이 퀄컴이거든요. 네. 그래서 퀄컴 주문 줬죠. 네. 그래서 퀄컴의 네. 칩을 이제 수주 받아서 이걸로 이제 일단 1차 물량을 확보해서 TSMC 격차를 줄이는 이제 전략인데 예. 일단 퀄컴 쪽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넘어가면서 양산 물량을 늘릴 거라는 이제 기사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예. 이쪽 섹터가 한번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인텔이 이제 그 뉴스플로어가 나왔던 게 자기네가 원래는 새로 만드는 칩을 본인들의 생산 라인을 7나노 공정 신공정에 적용을 해서 그렇죠. 거기서 만들기로 계속 준비를 해왔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인텔이 이제 7나노에 실패했다라고 어나운스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인텔에서 자체 생산하기로 생각됐던 물량들이 예. 어찌됐건 누군가가 대신 생산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들 보면 TSMC라는 대만의 대표 글로벌 헤드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 추정치나 목표 주가 상향들이 예. 이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오늘 보면 리노공업 같은 데가 대표적인 TSMC 밸류체인 중에 하나인데 리노공업도 오늘 10% 올라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TSMC 쪽으로 과거 거래 경력이 있는 IT 벤더들을 찾는 노력들이 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 물량을 TSMC가 다 소화를 못할 거기 때문에 삼성으로 온다? 결국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까지 낙수효과가 올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예. 있는 것 같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비메모리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쪽 섹터들이 3, 4월 달 이후에 소위 언택트 시밀러 같은 코로나 이후에 주도주들이 올라오는 동안 네. 상당히 좀 오랫동안 시세를 쉬었던 업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장기간 수급이 비어있던 산업에 예. 산업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요인이 나왔고 그거를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반응한다는 측면에서 네. 뭐 이런 비메모리 섹터도 아까 그렇죠. 소부장과 연관된 뭐 확장되는 관점에서 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오늘 특징주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이 수급 그리고 시장의 재료 그리고 테마를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소 키우는 기업에 주목하라. 최근 들어 저희가 이 네이밍 중에 가장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미리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 시사점이 있는 이다솔 차장이 사실은 글쎄요 그게 한 3개월 4개월 됐나요? 시총 2위를 누가 할 거냐 하이닉스에 육박하는 기업 혹은 기업군을 주목하라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바이오 세밀러 업체죠. 삼바와 셀트리온,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언택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뭐 이런 거였는데 이미 합치면 다 넘어가 버렸고 이제 개별적으로도 뭐 육박을 하는 회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세 테마가 주된 거였는데 오늘 두 테마를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